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보면 이 상품을 써본 경험을 올리는 이른바 후기가 참 많죠. 이걸 보고 어떤 물건을 살지 결정하는 소비자도 많습니다. 그런데 실제로는 협찬을 받은 광고 글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송병철 기자입니다. 유튜브에서 가전 후기를 검색했습니다. 다양한 가전제품 영상이 나오고 한 출연자가 무선 청소기를 쓴 소감을 말합니다. 청소를 할 때는 사실 그렇게 많이 무겁진 않은데요. 그래도 소비자들은 이런 후기를 참고합니다. 제품을 써본 뒤에 평가인 만큼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. 필요한 물건이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찾아서 보는 편이에요. 하지만 무턱대고 믿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. 개인이 써본 뒤 올린 게 아니라 광고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. 이에 따라 공정위가 광고를 가장한 후기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. 광고로 충분히 보이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. 그 대가는 뭐 당연히 오고 갔을 것으로 저희들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. 앞서 공정위는 블로그에 가짜 후기 글을 단속했고 최근 블로그에선 협찬을 받아 작성했다는 글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. 어떻게 표시하느냐, 소비자들이 어떻게 인지하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. 공정위는 소셜미디어에 맞는 광고의 기준을 명확하게 교묘한 광고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TV조선 송병철입니다.